예. 자, 이번 시간에는 그 30번 문제입니다. 281조. 30번. 천원 기계장치, 천원짜리죠, 그죠? 2 슬러시 10N 60입니다. 치되겠다.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5일 내에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조건 아시죠? 그죠? 요 조건은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은 60일 내에 지급 조건인데 10일 내에 지급하면은 2% 할인해 준다는 말이죠. 그럼 조건이 지금 5일 내에 지급했으니까 예, 요2% 깎아야 되죠. 그죠? 예, 일단은 1,000원에서 요 1,000원에서 2%는 할인 받아야 됩니다. 그죠? 20원 할인 받고 20원 받아야 되고. 예. 다음에 그거 보니까 지금 취득 시에 지출된 운반 및 설치비가 있는 요거는 플러스 해야 되겠네. 요거는 빼줘야 되죠. 그죠? 플러스 80원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 이후 지출된 이거는 비용 떠야 되죠. 비용이고 설치 이후 재배치 과정에 발생한 원가. 이 설치 이후니까 지금 문제가 뭐죠? 취득 시 원가잖아. 그죠? 그 설치 이후니까 요것도 제외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1,000원에서 요 할인만 20원 빼고 요 80원 더 하면 되겠네. 그죠? 지금 1,060원 되겠습니다. 예, 4번. 다음 31번. 현금 10만 원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했다. 영업권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이 회사의 자본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자본. 이 회사의 자본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 매출 채권은 자산, 비유동 부채는 부채, 차량 운반구 자산, 매입 채무 부채, 토지는 자산. 그럼 자산은 왼쪽 모두 자산이네, 그죠? 19만 원 자산이고 12만 원 부채니까 그럼 자본은 7만 원이네. 순자산, 그죠? 이걸 지불한 대가 얼마 주고 샀죠? 10만 원. 3만 원더 줬네. 그건 뭐죠? 영업권, 그죠? 다음 32번 옳은 거 1번.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면은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은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재평가할 수 있다. 그죠? 감가 상각 대상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그 자산의 최초 원가를 재평 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 자산의 최초 원가라는 거는 취득 원가죠. 그죠? 취득 원가를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취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평가 시점에 그 금액으로 다시 재평가해야 되겠죠. 3번. 특정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에 포함되는 유형 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틀말 없죠? 자산의 장부 가격이 재평가로 인한 감소된 경우, 감소,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더라도 전부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되죠. 상계.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그랬는데 대체할 수 없다. 잘못됐네요. 그죠? 다음 33번 문제. 예. 이 문제는 뭐죠? 예. 회계 유형 자산인데 재평가, 아, 회계 변경과 좀 관련되네요. 그죠? 일단은 한번 보세요. 취득 원가가 2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가 2천 원 있고, 내용 연수가 4년이죠. 예. 연수 학계법입니다. 연수학개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만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6개월 연장했고, 3년을 재수생했다.
이걸 처분했다 그랬네, 그죠? 일단은 이게 이제 유형 자산하고 막 회계 변경하고 좀 이렇게 짬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예. 그럼 먼저 우리 요걸 구해야 되죠. 강가상각, 그죠? 그럼 1년 7월 초에 설비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도 초, 3년도 초라고 2년 말까지 해야 되니까 1년 6개월만큼 상각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약간 숫자가 약간 복잡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보세요. 그럼 취득원가는 2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2천 원이다. 그죠? 곱하기 4년이잖아요. 4년이니까 더하면 10이죠. 10분의, 그죠? 10분인데 지금 기간이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잖아. 그죠? 그 1년하고 6개월. 6개월이니까 요거 반, 반. 1.5죠? 1.5가 돼, 1.5. 그럼 4와 1.5, 5.5가 되겠네. 그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회계원리, 주택관리사 시험 회계원리 수준에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너무 숫자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1년 6개월이니까 여기서 벌써 반을 해야 되잖아. 그죠? 요 한 1.5가 되고, 요 더하니까 5.5.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는 되죠. 그죠? 이게 뭐 출제가 되었으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계산해 봅시다. 이게 18,000원이네. 그죠? 얼마나 오죠? 예. 9,900원 나왔습니다. 그죠? 예, 9,900원. 그러면은 9,000원 빼야죠. 그죠? 빼고, 1년 반이니 1년 5, 1.5년 빼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빼고. 예.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내용 요소 6개월 연장했다 그랬네요. 그죠? 이것도 0.5년 또 연장했고. 이건 빼야 되고. 이것도 물론 빼야 되고. 그죠? 잔존 내용 연수를 3년으로, 이게 3년 되었다. 3년 맞죠? 빼고 더하는 거 맞네요. 그죠? 했고. 잔존 가치는 변동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만 원을 지출했다 그랬네. 그리고 연수 연장돼서 자본 지출이네. 이게 또 만 원 돌아왔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죠? 아무튼 이게 2만 100원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와서 이것도 말이 없으니 이것도 무슨 법? 연수학기 법이잖아. 그죠? 계산해야 되죠. 일단 4년도 초에 팔았으니까 1년분 또 강화상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세요. 그 2만 100원에서 2천원 빼고 곱하기 3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이죠. 6분의 여기 첫 해니까 3이잖아. 그죠? 3. 이렇게 되죠. 18,100원인데 2분의 9,05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걸 지금 팔았답니다. 처분. 그럼 이때 이 지금 자산이 2만 100원짜리인데 감가상각이 9,050원 있으니까 현재 남아있는 장부금액은 요거잖아. 그죠? 11,050원이죠. 여기서 빼니까. 그렇죠? 11,050원. 이걸 팔았답니다. 처분. 얼마에 팔았죠? 15,000원에 팔았다. 이랬습니다. 그럼 얼마? 3,950원 이익이다. 숫자를 너무 좀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죠? 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풀기가 좀 힘들죠? 근데 부분적으로는 이해는 되죠. 그죠? 일단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수학계법에서 연수학계법. 숫자가 조금 복잡지. 일단 이해는 되죠. 그죠? 여기서 또 팔았으니까 또 한 단계 더 들어갔습니다. 그죠? 요 금액을, 장부 요걸 요렇게 팔았으니까 이익 봤다. 이렇게. 다음 34번 문제. 예. 이것도 건물 팔았습니다. 그죠? 투자 부동산을 분리했답니다. 자, 일단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죠? 공정가치 모형 나왔네.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일단은 2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던 게 이 건물을
공정가치가 21만 원 되었다가 17만 원 되었다가 이것을 얼마에 팔았죠? 19만 5천에 팔았다. 쉽네. 보세요. 요 지금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그죠? 요게 요래 됐다가 요게 요래 됐다가 요걸 요래 팔았잖아. 그러면 팔 이익 봤네. 얼마? 2만 5천 원. 정답. 답이죠. 그죠? 예. 이게 원가 모형이라면 이게 무시돼 버리잖아. 요걸 요래 팔은 거죠. 팔았는데 요 다음 뭐 해줘야 되죠? 감가상각 해줘야죠. 그죠? 그렇죠? 예. 다음 35번. 정부 보조금 받아서 만 원짜리 차 샀다 그랬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라? 뺀다 그랬죠. 그럼 취득원가는 얼마? 7,500원이잖아. 그죠? 그리고 5년간 상가한다면 나누기 5 하니까 1년에 얼마? 1,500원. 그렇죠? 다음 36번 문제. 예,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 1년도, 2년도, 3년도에 여기 보니까 실제다 그죠? 실제가 20만 원. 여기에 40만 원이고 여기에 30만 원이죠. 자, 조심하셔야죠. 보니까 누적이 안돼 있네. 누적 고쳐야 된다 그죠? 누적으로 그 20, 이거 얼마? 60만 원. 이거 얼마? 90만 원. 그죠? 예, 고쳐줘야 되고. 그다음 추가 예상 원가. 추가가 60만 원, 여기 30만 원. 이게 완성되는 거지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총 80만 원, 여기에 90만 원, 여기 90만 원이다, 그죠? 묻는 말, 2년도 공사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사 계약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1년도. 이 지금 120만 원 했으니까 120만 원 빼면 40만 원이죠.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보죠. 8분의 2, 10만 원. 공사 이익. 2년도 공사 이익은 120만 원 요거 빼니까 30만 원이죠. 곱하기 총분의 9분의 6, 20만 원. 그죠? 전년도 누적 빼야죠. 답 얼마? 10만 원. 정답. 37번.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죠? 접대비 비용이 나갔으니까 이익이 감소되겠죠. 강가 상가비도 비용이니까 감소. 예, 피복비도 감소. 급여도 감소. 급여를 지급 안 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비용은 발생되었잖아. 그죠? 차변의 급여 보세요. 우리가 급여를 지급했던 급여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100원. 급여 100원을 아직 안 줬다. 그건 미지급 급여 되겠죠. 그죠? 1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똑같잖아. 비용은 발생되어 버리잖아. 아시겠죠?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줬든 안 줬든 간에 우리는 발생주의이다 보니까 지급했든 안 줬든 비용은 발생되어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급여를 안 줘도 급여는 비용이 생겼으니까 이익은 감소되겠죠. 그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이걸 또 비용하면 안 되죠. 취득세는 취득세의 비용이니까 원가에 포함해버리니까 자산이 커져버립니다.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져버리죠. 5번 답입니다. 예. 다음, 예, 이번엔 38번도 요런 뭐예요? 조금 전에, 요모야, 요모. 그죠? 감가 상각 문제지만은 요 문제는 감가 단순한 감가 상각 문제를 떠나서 회계 변경과 연관된다 하는 걸 아시고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38번 문제 보세요. 취득원가 내용 연수. 예. 취득원가는 50만 원입니다. 잔존가치는 5만 원이죠. 5년. 연수학계법으로 상가했다. 이것을 이제 2002년 초에 그랬으니까 1년분 감가상각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 1년분 한다면은 취득원가 50만 원에서 나누기 5년이면 1부터 5를 더합니다. 그죠? 15죠? 15분의 5가 되니까
요게 45만이니까 15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15만 원 빼고 1년 지났으니까 1년 빼고. 예. 다음. 잔존 내용 연수가 3년이라 그랬습니다. 3년 남아 있더라 보니까 잔존 가치는 2만 원이더랍니다. 요게 2만 원이고. 강화상환 방법은 무슨 법? 정액법입니다. 예. 그럼 새로운 취득은 얼마죠? 35만 원이죠. 이때 강과상환비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빼고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11만 원. 39번. 손상을 시사하는 직원이 검토한 결과, 지금 발견했다. 손상 차손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문제가 보면은 20만 5천짜리죠. 그죠? 이게 지금 얼마냐? 시가, 사용가치는 13만 5천원이고 공정가치는 15만 5천원입니다. 자,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네. 그죠? 처분 부대 원가라 그랬죠. 제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바로 이해할 겁니다. 요 시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순공정가치잖아. 그죠? 그러면은 15만 5천원, 5천원 빼야죠. 15만 원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큰 쪽, 요거네. 그죠? 요게 요래 됐다. 7만 5천 원 손실 생겼다. 정답. 40번. 기계 장치를 연속에 상관한다. 그럼 강의 누계 얼마고? 이거는 뭐 바로 조금 쉽겠네요. 그죠? 바로 대입하면 되니까. 취득원가 120만 원, 잔존 가치는 없습니다. 곱하기. 5년이면 15조. 그죠? 15분에. 2년 말 그랬으니까, 아, 여기 또 연수를 딱, 거의 약간 그렇네, 그죠? 1년 4월 1일 말에서 2년 말까지 해야 되니까, 예, 1년하고 9개월입니다. 그죠? 1년 9개월. 그렇죠? 자, 보세요. 5년이잖아, 그죠? 15죠? 15. 지금 1년하고 여기 9개월, 9개월. 9개월. 그러면은, 여기 있는 4 곱하기 9개월이니까 12분의 9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3. 여기 3이 나와. 3, 3. 그럼 5와 3이니까 8이죠. 이렇게. 요렇게 약분하면은 8 되고 8, 8이 예, 64. 그죠? 정답 4번입니다. 41번. 재평가다. 그죠? 재평가. 10만원짜리입니다. 이 10만원짜리가 8만원 되었다가 다시 13만원 됐다. 요 문제죠. 그럼 10만원짜리가 8만원 되었으니까 2만원 내렸죠. 여기 이렇게 5만원 올랐다. 그죠? 그런데 이거 상계해야죠. 플러스 얼마? 3만원. 요게 뭐죠? 재평가, 잉여금. 묻는 말 보세요. 묻는 말, 묻는 말. 잉여금 묻는 말 아니잖아. 단기 손, 이제 감 잡았죠? 단기 손이 이익 얼마고 물었으니 이게 아니다. 이거 이거 묻는 말 이게 아니다. 이거. 그죠? 마이너스 2만 원이니까 플러스 얼마? 2만 원. 그죠? 예. 정답 2번입니다. 이것도 실질은 이게 플러스 2만 원 맞네. 그죠? 2만 원. 예. 정답 맞습니다. 42번. 예. 강가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사용 가능부터 시작하고 소비 형태를 반영하고 강사 변경, 추적의 변경이죠. 그죠? 4번, X. 5번. 임대 목적으로 건물, 아유, 조심. 임대 목적이 뭐죠? 투자 부동산. 아시겠죠? 투자 부동산인데 공정가치 모형이다. 아하, 뭐죠? 강가상각 안 한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 문제는 그걸 딱 알면 답이 쉽게 나와버리죠. 그죠? 보세요. 100만원 주고 샀다가 이게 얼마 되었습니까? 100, 또 100만원 됐네. 이거는 안 하니까 제로. 답 1번. 알겠죠? 예. 44번 문제. 딱 보이 무슨 문제입니까? 교환 문제네. 내 거 니 거. 내 거 주고 니 거 바깥. 장부 시크. 그죠?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컴퓨터 교환하면서 현금 130만 원 지급했다. 113만 원이네. 옛날 컴퓨터는 152만 원이고 전용가치 2만 원이다. 그죠? 예. 171을 취득했고, 그러면은 강가상 해줘야 되겠네. 그 강가상이 없네. 그죠? 1년도 1월에 취득했다. 오늘이 2년도 9월 1일이니까 1년 8개월분치 강가상 해줘야 됩니다. 그걸 빼야죠. 그죠? 예. 그걸 딱 체킹 됩니까? 152만원짜리에서 2만원 하고 나누기 5 해버리면은 1년에 강가상각비가 30만원이죠. 요 중에서 거기 보면은 기간이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2년 9월에 1년 8개월 분치잖아. 그러면 1년 8개월 분치니까 1년하고 예, 1년 30만원에다가 8개월 분치니까 10분의 8이 되잖아. 그죠? 요걸 계산해 줘야 돼. 20만원. 그럼 결국 얼마? 50만원이죠. 그죠? 50만원 강화상을 빼야 됩니다. 그럼 102만원, 이게. 102만원짜리고. 그죠? 예. 이 교환 시점에 공정가치 100만원짜리였다. 다른 거 없네. 처음은 손익 얼마고, 여기 요래되었으니까 2만원 내렸네. 손실 2만원 정답.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치던 거 얼마고 하면은 내 거 시가니까 요거하고 요거, 요게 치던 원가. 손익물로 쓰니까 요게 요래되었으니까 2만원 내렸네. 손실 2만원. 그죠? 이상. 이래 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 부분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자산 부분, 물론 이제 앞부분에 그 이론적 구조는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현해주, 보세요. 이 자산 부분. 현해주 외상권 이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50% 끝난 겁니다. 알겠죠? 회계 원리 50% 이 부분. 현해주 외상권 기타까지 해서 이게 50%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우리 앞부분에 있는 이론이 있죠. 그죠? 뭐, 근본적 특성, 보완에 투자하는 이런 이제 거기에 대한 이론 문제 부분은 또 해드려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자산이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강의 다들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부채 부분, 예, 또 들어갈 겁니다. 부채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이론 문제를 또 해드릴 겁니다. 이론 문제도 해드리고 부채 부분도 해드릴 거니까 꼭 좀 따라오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이제 이 문제 풀이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좀 복습을 좀 해오셔야 됩니다. 복습. 공부했던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에 그 이제 공부했던 부분, 그 파트. 이제 예를 들어 다음 시간에 부채 들어가니까 부채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채 계산하는 방법 아셔야 되겠죠. 그죠? 공부했으니까. 그 사채에 대한 기본적으로 아셔야 이 문제 풀면서 제가, 물론 약간의 그 이제 기본적인 설명 해드립니다만은 그걸 이제 처음 하시는 분 그냥 들어오시면 이해를 못하면 잘 못 따라오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꼭 복습을 좀 해주시고 예습까지 하면 더 좋고.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문제 풀 때는 계산기하고 연습장 아시죠? 그죠? 준비하시고 저하고 같이 또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